안녕하세요. 리뷰빌 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시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오랜만에 먹는 페리카나 와사비톡 한번 신제품이라 그래서 한번 맛보고 싶어가지고. 예, 와사비는 사실 뭐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매니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번 먹고 싶어서 어떤 맛일까 그래서 페리카나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페리카나 하면은 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그 양념 치킨을 개발해가지고 만든, 예? 아마 한 1982년도에 만든 그런 게 아마 이게 페리카나일 거예요. 아마 양념 치킨으로. 그래서 이제 와사비 톡이라고 해서 뭐 눈꽃처럼 막 이렇게 와사비가 막 이렇게 눈처럼 내린다 뭐 해가지고 광고하는 것 같던데, 뭐 더욱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 이렇게 새콤달콤한 파인톡 소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찍어 먹으면은 훨씬 더, 예, 맛있고 아주 달콤하고 새콤하고 톡 쏘는 와사비 맛을 더욱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리카나 하면 이렇게 무 이렇게 왔고요. 무하고 와사비톡, 요거 파인톡 소스 해가지고 아우 뜨끈뜨끈해요. 그냥 이건 소금인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러면은 페리카나 와사비톡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바삭한 냄새가 아주 그냥 지금 코끝을 촤악. 우와 우와,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 와사비 톡 쫙, 아주 그냥 연두색 요 와사비가 촥촥촥촥 이렇게 뿌려져 있고요. 페리카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이렇게 브랜드 치킨보다 조금, 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신제품들이 출시가 조금 늦게 해요. 이렇게 다른 데는 막 BHC 같은 경우에는 막 빨리 막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페리카나하고 교촌처럼 이렇게 이런 데는 좀 아주 느릿느릿 아주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좀 약간 사골기가 있죠. 그게 이제 좀 그래가지고 좀 오래 그거 하는데, 이제 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여타 브랜드보다 이 페리카나가 입에 익어서 그런지 저는 더 바삭바삭하고 그런 게 훨씬 더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즐겨 먹는 건 사실 페리카나인데, 오랜만에 와사비 톡 터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또 치킨 이렇게 먹으려 그러니까 아주, 와, 굉장히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잘 뿌려져 있고요. 아주 잘 튀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파인톡 소스 한번, 그럼 한번 또 뜯어볼게요. 우와, 소스가 조금 너무 적다. 그죠? 소스가, 와, 이렇게 아주 그냥 파인애플 갈아놓은 것처럼, 와, 파인애플 냄새 비슷한 이게 파인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파인애플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야, 파인애플 냄새가 나는데, 오, 새콤달콤해가지고 그런 냄새가, 오, 아주 그냥 맛있게 납니다. 맛있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맛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면은 어떤 맛인지 한번 일단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닭다리 쫙 그냥 한번 와사비 톡 그 자체, 그 맛은 어떤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다리부터. 아, 또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매콤하니까. 자, 우와, 우와, 이 녹색이 와사비 가루가 아우 아주 톡 도는 게, 아, 와사비 맛이 아주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어우, 바삭바삭하다. 맛있는데? 뭐라 그래야지? 와사비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맛이고,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맛이지만, 그래도 그냥 먹는 요즘에 후라이드 치킨도 뭐 맛은 있지만, 이것도 아주 그냥 그 와사비톡만의 그 알싸한 그런 맛이 있는데요. 이 후라이드 치킨만 먹으면 굉장히 기름지고 이렇게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와우, 이거는 그 씹을 때 그 와사비의 그 아주 향긋한 그런 매콤한 맛이 톡 쏘면서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먹었을 때는 진짜 와사비가 가지고 있는 와사비 특징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가지고 바삭하고 아주 고소하면서 알싸한 와사비만의 그 독특한 그 특유의 맛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데 좀 와사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야 굉장히 괜찮은 맛인데. 그리고 요건 이제 살코기인데 한번 그러면은 파인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맛인지 이렇게 해서 찍어 먹었을 때 이야 이렇게 아주 우와 마치 무슨 우리 그 팥빙수나 이런데 먹는 그 연유가처럼 딱 돼 있는데 요 와사비하고 요 치킨 배달해 준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파인톡을 와사비톡을 맛있게 먹으려면 이 파인톡 소스를 반드시 찍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찍어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톡 소스를 찍으면 찍어서 먹으면은 약간 그 와사비톡의 그 특유의 톡 쏘는 맛은 조금 덜한데 요 달콤하고 새콤한 요 파인톡 소스가 오 은근히 와사비톡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맛을 주는데요. 뭐라 그래야지? 두 가지 맛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바삭하고 그리고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와. 요. 근데 이 파인톡 소스가 조금 더 크든가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양에 비해서 소스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이렇게 소스가 좀 더 크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소스 양이 조금 아쉽네요. 아껴 먹어야지. 아껴 먹어야지. 소스 찍어 먹으려고. 이거 닭한마리 시키면은 여러 가족들이 나눠먹는데 소스 하나 가지고 찍어 먹기에는 그러니까 좀 아껴 먹어야 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좀 크게 해달라. 괜찮네. 이거 찍어 먹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은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 와사비 매니아들은 그냥 요 와사비만 돼 있는 순수 상태로도 아주 이 와사비 톡의 그 뭐라 그러지 이 치킨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약간 요걸 찍어 먹으면은 맵지도 않으면서 좀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과일향 느낌의 치킨을 느낄 수 있는 한 번에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치킨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와사비 톡톡 생각보다 어떤 데는 사람들이 뭐 이런 리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별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대로 먹다 보니까 굉장히 톡톡 쏘고 아주 이색적인 그동안 잘 먹지 못한 그리고 요즘에 또 와사비가 또 트렌드잖아요. 뭐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와사비 라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치킨에도요 와사비 트렌드 열풍이 또 이렇게 잘 반영된 그런 치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런 맛이네요. 아주 페리카나에서 아주 나름대로 잘 아이디어 써가지고 했고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파인애플, 요 파인소스, 톡 요거는 좀 크게 해주면 더 좋겠다. 이거 너무 조금이다. 이거 가족들이 이렇게 먹기에는 물론 뭐 이거 추가로 살 수는 있겠지만 좀 추가로 사가지고 먹기에는 조금 아 그렇잖아요. 좀 닭값도 18,000원이면 굉장히 비싼데 그러니까는 저 소스를 조금 양을 좀 더 많이 주던가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치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와사비톡 우리 한번 이렇게 페리카나에서 나오는 거 한번 맛보시고 진짜 그 와사비의 치킨을 좀 즐기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꼭 먹어보는 그 이색적이고 색다른 좀 그런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좀 싫어하시는 뭐 와사비 이런 향이나 이런 것들이 향기가 싫다면 그냥 요 파인톡 소스를 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또 나름대로 또 향긋한 그런 이렇게 새콤달콤한 그런 치킨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맛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잘하면 뭐 베스트셀러 이런 느낌의 치킨이 될 수도 있겠다. 와 괜찮은데? 맛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호불호는 확실히 갈릴 수 있는 그런 치킨이다. 지금까지 리뷰빌 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면 와사비톡 괜찮네.